독일하고 일본하고 묘한 나라죠. 이 사회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가 지금 짐작하건대 독일하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인연이 묘하게 걸리는 나라입니다. 왜 묘하냐? 독일도 대장하고 싶고 일본도 대장하고 싶고 우리도 대장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에? 어느 시대를 맞이해 갖고 독일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독일의 사람들이 원래 성실해요. 우리 민족도 원래 성실한 민족이거든요. 그래, 저 이스라엘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특정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깡그리 지금 기운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집체도 하나도 없이 인류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가, 이게 최고 못 사는 나라가 됐던 나라하고 제일 이게 연결을 딱 이렇게 시켜놓은 것들이 이제 일본, 독일, 미국 뭐 이렇게 갖고 또그저 유엔의 그맨 나라들 요렇게 갖고 전부 다 연결을 시켜놔 놓고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폐허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게 했어요. 했는데 우리 기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걸 배우러 간게 제일 먼저 독일입니다. 맞죠? 독일은 그렇게 갔을 거예요. 왜? 전쟁을 하면서 아주 쌓아놓은 노하우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의료를 우리가 배우러 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인체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제 의료를 배우러 갔는데 뭐 의료 기술을 배웠느냐? 아주 시다 하러 갔잖아요. 시다. 거기 가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시다로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시다로 보내는 거지. 시다카면 아나요? 저뭐 뭐라고는 시다 말고 또 뭐라고? 보조 역할. 그요 제일 밑에 있는 거뭐 피도 닦고 청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일 공부를 크게 시키는 사람은 제일 아래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크게 가서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우리 민족이 또 어디로 갔어요? 강부로 끌려가 가지고 탄을 캤습니다. 제일 하찮은 일들이죠, 이런 게. 우리 이 나라를 깡그리 이게 저못 살게끔 뽑아놓고 이래 공부를 시키는 게 밑바닥서부터 배우라 했던 겁니다. 왜? 인류를 통치하고 인류를 이끌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바닥을 모르고는 안 되는 겁니다. 바닥부터 위에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지. 바닥은 제껴놓고 위에부터 하는 법은 절대 없는 거예요. 이는 사회 공부를, 인류 사회 공부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게 만들고, 일부는 어디로 나가게 만들고, 나머지는 못 나가게 쪼아버리고. 이렇게 한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나갔지, 아무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일부한테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못 나가고 못 들어오고 이런 환경이 이88 올림픽 때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나간 것은 특권인데 그 나가서 뭐를 해야 됐는지는 모르고 나갔던 거죠. 먹고 살라고 나갔어요. 거기에서 이는 멘토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올림픽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때 그 전에 아주 사회의 멘토들이라고 나와가지고 아주 정신적인 지도자들 뭐 이랬고 스님들 뭐 목사들 또 신부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데 가서 접했단 말이죠. 그러고 이런 걸못 일깨워줬어. 고생한다라고 했지. 고생한다. 눈물만 찔찔 짜다가 온 거지. 너희들이 앞으로 인류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걸못 알아챘던 겁니다. 이상을 주지 못했고, 희망을 주지 못했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앞으로 빛나는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환경들을 아리키고 힘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해외 나와서 고생을 했다라는 이런 것만 넋두리나 이야기하다. 그거는 동네 할아버지도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게 너희들 자격을 본 겁니다. 하나 또 그런 거를 따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 이 백성들한테 엄청난 힘을 치러주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는 이념을 하나 찾아주지도 못하고 들어와 버렸던 게 지금 우리가 애국에 나가고 있는 이 우리 형제들 홍위 인간들입니다. 아, 독일 뿐이 아니고 지금 저쪽에 저 미국 어디? 캐나다. 아. 물밀듯이 나갔던 적이 있죠. 이진. 그건 이진입니다. 일진들은 일진이 그 독일, 일본 이런 데 잠입한 거고 미국 같은 데 들어간 거고 이진이 나간 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갔어요. 아. 그래갖고 이 나라를 떠났다 이 말이죠. 이 나라가 그때까지 살기가 환경이 안 좋게 만들었던 겁니다. 너희들 떠나라고. 조금 생각이 다른 애들은 떠나라 이거죠. 요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떠나고 나서 거기에서 환경을 접하면서 이는 이제 조금 살만할 때 멘토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이런 걸 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그 이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힘을 담을 수 있도록.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지금 여름팔이 멀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부 다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게끔 되게 돼가 있어요. 왜? 거기서 성공을 못한 겁니다. 일부 성공을 했더라도 성공이 아니었었다 이 말이죠. 네가 일부 성공을 해갖고 행편이 개안았을 때는 요때는 네가 철저히 공부를 더 하게끔 행편이 개안았었던 거지 네 재산을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만한 수입이 안 될 때 너는 거기에서 그만한 수입이 되는 건 철저히 네 공부하는 데 썼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애들 안 하고 내 실력은 안 갖췄고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쓰고 재산만 이렇게 모으려고 들다 보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하는 거 말고는 다 뺏기면서 살고 있다가 버티다가 한국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요 꼴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환경이 벌어지고 있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면서 사살 이게 시간이 버티면 버티는 만큼 네가 가지고 있던 게 자꾸 없어지면서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주 그 이 안착도 겨우 할 수밖에 없게끔 들어오는 신세가 증악하게 됩니다. 앞으로 요대로 놔두면.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야 됐지만 지금이라도 깨쳐야 돼. 거기서 성공을 하고 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실패하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네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라. 큰일 납니다. 이거.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들어오는데 힘을 못 써. 왜? 한국의 실정도 모르고 네가 조금 가져 들어오면 뭔가를 하려고 빠당거리다가 네 것 가져 있는 거 싹 뺏겨. 한국 사람한테 다 당한단 말이죠. 뭔가를 좀 하라 그래놓고 해버리면 너는 다 당합니다. 사기 다 당해가지고 쪽박차고 이제 이 사회를 다시 살아야 돼. 요런 꼴이 정확히 100% 버려집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 안 돼. 이 사람들 거기에서 내가 만일에 10년 있었다 20년 있었으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너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대한민국에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이 땅에 혈통을 심었다면 대한민국도 아껴야 되지만 네가 여기서 저 독일로 갔다. 독일에서 내가 10년 15년을 내가 어려워갔던 어떻게 갔던 환경이 독일로 옮길 수밖에 없는 너의 환경이 만들어져서 갔다면 10년 15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네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독일을 아끼는 니한경으로 돼가 있어야 됩니다. 독일서 나를 받아주었다. 거기서 내가 성장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내 뒷바라지가 독일의 에너지로 나를 뒷바라지 해줬지 한국의 힘으로 뒷바라지를 안 해준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독일사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너를 뒷바라지 해주었고 독일서 너를 받아주었다라는 거죠. 국제사회가 나를 받아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네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행기 뭐가 있느냐? 없기 때문에 안 받아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겨야 되고 거기에서 성장을 하는 내가 10년이면 10년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뒷바라지가 독일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자는 독일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야 한다. 똑같아. 미국도 똑같고 일본도 똑같고 중국도 똑같고 아프리카도 똑같아. 네가 그 나라에 나갔다면 그 나라에서 받아주는 게 감사하고 그 나라에서 내가 성장하는데 뒷바라지를 해줬으니까 그 어리를 자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어떤 환경으로 열심히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했던 그 사회에서 나를 지금 받아주고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 내 주위의 환경이 달리 보이고 여기에서는 이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을 생각하고 아끼고 있으면 너는 거기에서 독일 사회에 필요한 이는 지혜는 스스로 나와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일을 할 것이 스스로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사람을 대해도 바르게 대할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아주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는 이런 생각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틀려져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홍의 인간으로 성장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아낍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국제에 나가서 국제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기에 빛이 나요. 대한민국 사람이 언젠가는 성실히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국에 나가갖고 그럴 때는 코리아 원더풀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할 때가 있었어요. 코리아 원더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부자 되려고 돈 챙기려고 환장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코리아에 아주 조선놈을 한국놈 보면 아주 뭔가가 이렇게 경제를 하는 요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홍의 인간들이 네가 먹고 살라고 돈의 욕심을 내면 마귀처럼 보이게 돼가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거래를 두고 하느냐 이걸 지금 몰랐던 겁니다. 동물들 눈에는요 인간을 쳐다보면 아주 빛이 나요. 이래서 함부로 접근을 원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다치지만 않으면 도망가려고 이런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 국제사회를 접하느냐 따라가지고 굉장히 이래 아주 경계를 한단 말이죠. 왜 저 똑똑한 놈이 내를 사기를 안 칠까 경계를 하거든요. 요런 시대를 우리는 다 겪고 있는 겁니다. 내를 빨리 찾아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를 거둬준 상태를 네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일본에 가 있는 사람은 일본을 아껴. 그리고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빨리 네가 찾아라. 그래야 일본에 살 조건이 됩니다. 독일에 있다면 독일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네가 앉을 자리가 마련된다. 3년이라도 네가 노력을 해라.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중국에 가서 내가 5년, 10년 동안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있었다면 전부 다 성장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거둬주고 너를 뒷받침을 해줬다면 중국을 아끼고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지혜가 나오지 않고 네 삶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 좋아졌던 환경도 다 건넌다. 그러고 대한민국으로 추방을 시킨다. 대한민국에 나오면 이 근본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쓰지 못하나니 요렇게 딱 정확하게 변합니다. 이게 신의 운영체제였었어요. 하느님의 운영이 요기 근본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그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은 홍이 인간이야. 홍이 인간은 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인류의 네 안전자리가 네 백성이니 네가 거기서 어떻게 빛이 나느냐 따라가지고 전부 다 너를 따를 것이라. 그 나라의 거민족을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너를 따를 것이며 아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지혜가 나올 것이며 안나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접했다면 그게를 아끼고 사랑하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사랑하는 게 되니까 이건 놔두고 네 혈통이 어디 가는가? 대한민국은 놔두고 내가 나가서 펼치고 있는 자리를 아끼고 사랑할 때 네 힘은 거기서 생산되고 엄청난 빛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아주 그 뭐 한다 그래? 금이 환영한다 그래? 말들도 잘하는 말이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빛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오면 엄청나게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금이 환영했거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든가 인류가 네 나라입니다. 인류 국제 사회가 우리나라지 대한민국이 네 나라고 저건 남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는 하늘의 일꾼을 키우는 나라야. 인류가 하늘이 배양해놓고 이 운용을 하는 나라지. 이래서 홍이 인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때까지 몰랐으면 이게 이해가 되면 도의 근본은 우리는 전부 다 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홍이 인간들은 어디에 앉아있어도 도를 닦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산사에 앉아있었다고 도를 닦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거기에 맞는 지식을 갖추었고 애국에 있어도 애국에 맞는 지식을 갖추었고 어디에 있어도 시장바닥에 있어도 시장바닥에 맞는 지식을 갖추었고 모든 게 지식을 갖추는 것은 도의 근본에 다가가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 지식을 갖춘 것이고 이것이 도인들이 되기 위한 준비작업이에요. 무시한 놈이 도인 될 수가 있는가? 지식에 꽉 차고 이게서 넘었을 때 이럴 때 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전부 다 도를 닦고 있었기 때문에 도의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의 근본은 어리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조상들의 어를 처음 더 우리한테 희생을 하면서 나를 있게 해준 이 어리를 저버려서 안 되는 것과 동시에 인류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것. 인류의 희생 속에 오늘날에 이 진화 발전을 했고 이 어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받아 나와서 나는 어떤 지역에 지식을 갖추러 갔고 그 지역에 기운을 쓰러 안으러 갔고 이렇게 한 걸 모르고 갔더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민족이 깨어나라고 지금 외침해서 나온 사람이. 모르는 것은 지금부터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다 물어라. 전부 다 일깨워주고 너희들이 이해되는 만큼씩 전부 다 하늘의 힘을 내려줄 것이니 그 힘을 쓰면서 만큼 펼쳐라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동포들.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국제사회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기운의 안테나들이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통해가지고 그 앉아서 전부 다 법문을 접할 것이니 전부 다 이 법문을 접하면서 계속 기운을 내가 줄 것이고 일깨워 줄 것이고 모르는 걸 가르쳐 줄 것이고 일로 안 쫓아와도 돼. 이 법문을 수호하고 아끼고 이걸 너희들이 흡수하는 이상 나와 일치하고 기운이 하나가 될 것이야. 이 기운은 하늘에 닿을 것이고 스스로 힘을 받을 것이니까 전부 다 이제 다 일어나야 돼.